재난영화 몸풀 시작합니다. 우주비행사인 하퍼. 어느 날 신참과 함께 우주유영을 하며 작업하다가 미지의 존재에게 공격받는다. 우주선 시스템도 일부 고장나고 결국 함께 작업 중이던 신참 비행사를 잃는다. 섬내에서 기절해 있던 다른 동료 파울러만 데리고 겨우 복귀하는 하퍼. 동력도 없는 우주왕복선을 무사히 착륙시켜 영웅이 되었던 하퍼는 돌연 청문회에서 사고의 원인이 하퍼의 부주의라는 쪽으로 흘러가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로부터 10년 후 하퍼는 나사를 떠나고 파울러는 나사 부국장이 되었다. 어느 날 파울러는 긴급 호출을 받고 나사로 복귀했는데 달의 궤도가 변해 점점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하우스맨은 달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비주류 과학자다. 나사보다 앞서 달의 궤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하지만 본인 주장을 나사에서 들을 생각도 없자 일면식도 없는 하퍼를 찾아와 파울러 부국장에게 연결시켜달라 부탁한다. 달의 궤도가 심하게 변하고 있어서 3주 안에 지구와 충돌하는 인류 멸망의 위기가 도래했다. 나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선을 급조해서 상황 파악에 나선다. 문제의 장소인 위기의 바다에 도착한 우주비행사들은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 우주비행사들을 무참히 살해한다. 사직하면서 모든 권한을 파울러에게 위임한 국장은 파울러에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모처로 가보라고 했고 파울러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나사는 달이 인공 구조물이란 것과 10년 전에도 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악화된 지구 전역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군에서는 주요 인물들을 피신시키고 달이 근접했을 때 핵미사일을 퍼붓는다는 계획을 준비한 나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핵낙진으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 자명했다. 파울러는 미지의 존재가 전자장비를 감지하는 기계라는 판단에 최대한 아날로그 장비로 접근해서 EMP 폭탄을 터뜨리는 게 해결책이라 생각했고 하퍼에게 도움을 청한다. 달이 지구에 극도로 접근하면서 달의 파편이 지구 전역을 강타하고 하퍼 등은 무사히 위기의 바다에 도착해 계획을 실행한다. 하지만 미지의 존재는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다. 결국 하퍼는 그 존재가 들어간 달의 내부로 따라 들어간다. 안에는 하우스맨의 예상대로 인공적인 구조물이 있었고 미지의 존재인 AI 나노봇 때문에 달이 정상 작동을 못하고 있었다. 하퍼는 달 안에서 그 인공 구조물을 만든 존재와 조우하고 지금 상황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 은하계 먼 곳에 인류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고 자의식을 갖게 된 AI 나노봇이 반기를 들어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패배한 인류는 다른 태양계 행성으로 이주를 계획하여 인공 구조물인 달을 만들었는데 떠나기도 전에 AI 나노봇의 공격을 받았다. 선조 인류는 자신들을 희생해 온건한 AI가 탑재된 인공 구조물에 자신들의 DNA만 실어서 다시 인류가 번창할 가능성이 높은 태양계로 보냈다. 그게 바로 지구다. AI 나노봇은 우주를 떠돌며 생명체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번엔 지구와 달을 발견해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 그 시각 미국 군부는 달이 지구의 성층권까지 진입하자 핵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발사키의 달은 한쪽을 쥐고 있던 파울러의 남편이 아내를 믿고 기다리겠다며 발사를 거부한다. 결국 하퍼가 미끼가 되어 폭탄을 터뜨려 지구를 구하려 하지만 하우스맨이 선수 쳐서 미끼가 된다. 미끼가 된 하우스맨은 탐사선에서 분리된 모듈에서 AI 나노봇이 자신을 공격하는 타이밍에 EMP를 터뜨렸고 AI 나노봇은 폭발한다. AI 나노봇이 사라지자 달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인류는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 한편 사망한 하우스맨은 그의 자의식이 달의 AI에 의해 복제되어 달의 일부가 된다는 결말로 영화는 끝난다.